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은 화요일 오후 8시 47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어요. 헐레벌떡 집에서 뛰어와서 이제 녹화를 시작을 하고 녹화를 끝내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녹화를 좀 해서 좀 몸을 굉장히 신나게 흥분되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요청 주시기로 만다의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 달라고 얘기를 주신 겁니다. 보면은 여기 만다 라이브 셋 at 아세안 뮤직 쇼케이스 2021 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미니 콘서트 유튜브 비디오가 올라가져 있어요. 아, 이거 반다이 라이브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제가 이 30분짜리 영상을 다 보느냐? 안 됩니다. 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퍼포먼스 일부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카오의 소울킬러 리액션 비디오 요청 주시는 분들도 많죠. 곧 올라가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반다의 라이브 퍼포먼스 뭘 볼 것이냐? 저는 두 곡 꼽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반다의 두 곡, 핫보이와 You Already Dead,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곡에 대해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시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곡으로 인해서 반다가 크메르 힙합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핫보이는 이제 그를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이제 해외에서도 반다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한 곡이었다면, You Already Dead는 그가 크메르 랩 게임의 제왕이 된과 동시에 이제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의 자리를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준 곡이 You Already Dea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곡이 반다의 어떤 음악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핫보이 같은 경우는 조금 편곡을 약간 좀 재밌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들었던 음악들이라서 항상 반갑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 곡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해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반다의 핫보이와 You Already Dead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니까 이 악기가 들어가서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 와. 야. 와, 이렇게 편곡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바뀌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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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에 하이맨은 와이스 앤 락키 같은데 맞죠? 이게 가장 턴업 되는 순간이야. 야. 아, 이거는 지금 들어도 좋다. 이제 거의 2년, 3년 돼가는 곡이죠. 야, 이건 진짜 지금 들어도 여전히 핫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랑 J.O.를 클럽에서 가장 신나게 만드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맨케이너 허스버 워우 워우 쇼리 암 핫 맨케이너. 야,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아깝다. 왜냐면 이게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야 이 곡이 한 20배는 더 좋은데. 아, 오우 오우.
아, 이 파트 이거지 이거지. 근데 저는 이런 자리까지도 이제 반다가 자신만의 어떤 단독 무대로 라이브 퍼포먼스 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다는 여러분들 나라의 랩 게임의 포지션을 정말 많이 높여놓은 거야. 진짜. 야, 이제 대형 헤드라이너야 이제. 그거 알죠?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퍼포먼스를 못하니까 굶주린 게 보여. 야. 야. 이 폭발적인 무대를 카메라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봐야 되다니. 에이, 헤이, 헤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워우, 워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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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여전히 핫하다 이건. 아, 제가 봤을 때 2021도 반다의 것이에요. 오, 오. 야, 이거는 혁신적이었어. 이 곡은 지금 들어도 혁신적이야. 이것도 약간의 편곡으로 느낌이 더 새로워졌어요. 야, 이거는 약간 링로스 같은 래퍼들한테서 쓰이는 그 트랩 멜로디죠. 원래 되게 락적인 느낌으로 편곡된 곡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여긴 또 많이 달라. 그 일본어로 된 나레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아, 이거지 이거지. 오우. 오우. 아, fucking rockstar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형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아예 진짜 완전 리얼 밴드 셋을 꾸리고 이거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 이 곡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니까. 와. 오우. 오우. 아, 마이크에도 고프로를 달았어. 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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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 퍼포먼스에서 만다가 제이지다 제이지. 난 이거 가끔 들으면 제이지의 99 Problems도 생각나요. 락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곡이잖아. 우! 이게 랩 스킬이
굉장히 극대화된 곡이라서 라이브 퍼포먼스도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 오케이. 야, 아, 그가 왕이다 왕, 왕이다 왕. King is here. 반다는 힙합 외에도 어쿠스틱한 음악들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를 잡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진짜 락적인 느낌이 강해. 나도 덥네. 더워. 나도 더워.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래퍼들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라도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뭐 핫보이나 You're Ready Dead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크메르 힙합 랩 게임의 레벨을 높여주고 게임을 완전히 뒤바꿔준 게임 체인저로서 반다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두 곡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좀 전율적입니다. 아, 너무 잘해요. 랩 게임에 여러분들의 나라의 랩 게임에 진짜 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이 퍼포먼스 보면서 제이지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수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락 페스티벌에서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힌 밴드 편곡으로 라이브로 딱 했다 끝났어요. 예, 이건 아마 래퍼가 관중석으로 뛰어들 수도 있을 거야. 점핑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